안녕하세요. 스페이스 뉴스 송민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주 전문 기자 박시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기자님.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듣는 말이 스페이스 뉴스 재밌게 보고 있다. 그런데 뭐 UFO나 외계인 같은 또 더 신선하고 재밌는 주제를 해주면 안 되냐라는 그 의견이 참 많거든요. 아무래도 우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UFO. 그렇죠. 뭐 외계인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이 우주 외계 생명체 그리고 UFO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흥미진진하게 좀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스페이스 뉴스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돌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읽겠습니다. UFO, 뭐 우주 외계 생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UFO는 있다. UFO는 있다?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네.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건지는 확인이 안 된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UFO는 있는데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UFO의 말이 무슨 뜻인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해서 미확인 물체입니다. 미확인 물체라는 거. 네. 뭔가 날아다니는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물체인지는 모르겠는 그런 물체 존재는 있다라는 있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외계인이 혹시 한 거냐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UFO 영상을 미디어나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박시수 대표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도 있다고 봅니다. 외계인도? 외계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입장이시네요. 예, 저도 공식 네. 입장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영상을 좀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UFO, 우리가 흔히 아는 미확인 물체가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네. 여기 보면 unclassified, 그러니까 비밀 해제된 영상이다 이 네. 얘기죠. 네.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고 뭔가가 쑥 날아가는데 네. 보면 모양이 조금 비행기와는 좀 다르죠, 모양이 어쨌든. 비행기보다 조금 작은 비행 물체 아닐까요? 예. 저것을 과연 진짜 UFO라고 할 수 있을지. 뭐 다양한 전문가들이 저것의 진위를 파악하려 수십 번 봤겠죠, 영상을. 근데 그것이 네.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네. 뭔가 지나간 건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이래서 이제 UFO 이렇게 이제 이름을 찍어 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도 있거든요. 지금 뭐 가운데 지금 반짝반짝했던 네, 저거가... 작은 점 같은 게 이제 UFO라는 네,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뭐 날아다니는 새 새가 저렇게 그리고 이 고도 자체가 네. 낮은 고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있다고 하는데 하늘이 아니네요. 그렇죠? 하늘에서 뭔가 내려다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뭔가, 네, 갑자기 뭐가 쭉 지나가는데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예, 느낌이에요. 예, 예, 예. 금속 공 같기도 하고 뭐 실제로 공이 떨어 예, 공 같은데 공이 떨어질 리가 드론 없잖아요. 드론 같은 모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구 날개가 안 보이죠? 네. 아, 저는 근데 사실 그리고 되게 부드럽게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자님께서 조금 더 좀 과장되게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좀 공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시청자분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물체 UFO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예 뭐 공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만나보시죠. 아, 이번에도 역시 하늘이네요. 점이 두 개가, 몇 개 점이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이는 저거를 네. UFO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네, 세 개 정도가 함께 있네요. 군집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 군집 활동을 네. 하고 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꽤 오래 찍혔네요. 네. 봐도 굉장히 구름 위에 있으니까 높이가 높다라는 것을 일단 좀 알 수가 있죠. 네네. 확실히 지금 이 영상은 뭔가 이제 동물, 뭐 새라기보다는 뭔가 인공적인 물체라는 물체인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할 수 네. 있죠. 아, 외계인이 만약에 이 UFO를 보냈는데 이렇게 발각이 됐다. 그러면 큰 실수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일부러 걸린 걸 수도 있겠고 일부러 걸렸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 국방부 혹은 뭐 다른 나라의 반응도 궁금해요. 특히나 이 미 국방부의 좀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네. 이 UFO가 과연 뭔가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봐도 우리 인간이 만든 것 같지 않은 어떤 비행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게 무엇인지, 저게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것인지를 이미 지금 미국은 굉장히 진지하게 네.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갑작스럽게 막 공격을 하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직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그 청문회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청문회도 했습니까? 네, 최근에 또 국방부에서도 청문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네. 그리고 나사에서도 독립적인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러면 그 보고서에는 최근 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지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네. 자료가 드리죠. 있군요. 예. 네. 요것은 굉장히 최근에 또 미 국방부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과 함께 공개한 보고서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트렌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료입니다. 네. 일단 위치부터 한번 보면요. 위치. 위치라는 것은 이제 UFO가 목격된 위치. 위치. 예. 네. 지도, 저기 세계 지도 한번 펴주시면 여기가 이제 가장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는 장소라고 네. 이제 색깔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일단 뭐 미국 쪽, 그리고 중동 쪽. 그리고 우리나라 쪽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쪽도 있죠. 네. 근데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네. 일본 쪽입니다. 일본 쪽. 나가사키, 히로시마. 네. 뭐 이런 쪽이 이제 중점적으로 발견되는 곳이라고 하고요. 네. 미국은 이제 동부, 서부 다 이제 목격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중동 지역을 보면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나라 쪽에서 목격이 좀 자주 되는 편이다. 네. 이렇게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보고서인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UFO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새가 날 수 없는 그 높은 고도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위치에서만 좀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거 관련된 것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자주 목격되는 위치, 그러니까 네. 고도죠. 고도. 네. 고도를 보면 제일 많은 곳이 한 2km. 그다음에 네. 많이 나오는 게 2.5km. 그러니까 네. 대략 1.5km에서 2km 사이가 한 60% 이상 정도가 그 지역에서 목격된다고 현재는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UFO 이야기를 좀 봤다라는 이야기를 좀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사례가 있었을까요? 가장 뭐랄까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사진이 네,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뭐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뭐 그냥 일반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사진 기자가 기자께서. 찍었다는 겁니다. 저기 네. 사진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면 이상한 사진이 있죠. 네네, 이상한. 아, 저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붕 위에. 예. 저게 이제 UFO로 추정되는 물체인데. 아, UFO로. 예. 저 사진 이제 1995년 9월 4일에 네. 경기도 가평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 이제 문화일보 네. 사진 기자분이 추석을 앞두고 이제 스케치 사진 하려고 이제 저 집에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95년이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아니죠. 이제 네. 필름 카메라인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인화를 했는데, 앞뒤 사진에 넣는데 가운데 사진에만 이상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이게 혹시 떼탔나? 해가지고 여러 필름 카메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봤는데, 이거는 떼탄 게 아닌 거라는 네. 어떤 이제 자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게 이제 그 당시 문화일보 1면에 네. 게재가 되면서 굉장히 전국적인 화제가 됐는데 그 편집회의에서 이 사진이 진짜 이것을 UFO로 추정할 만하냐 발행해도 되냐라는 것 갖고 굉장한 논쟁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과 사진 당시 촬영한 기자의 증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네. 아 이거는 좀 이상한 게 맞다라고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신문 1면에 9월 6일자, 95년 9월 6일자 신면에 냈고 그리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왜냐면 그 앞뒤 필름을 확인해봤을 때는 없었다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냐면 사진 이 한 컷이 굉장히 사실 빠르잖아요. 네네. 그 한 셔터 한 번. 네, 오늘은 이 UFO, 우주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UFO 말고 UAP라는 뭐 단어도 사용하던데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UFO 하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써왔던 네.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물체.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UAP라고 해서 이제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그러니까 뭔가가 정상적이지 않은, 네. 그러니까 확인 안 되는 좀 비정상적 현상. 예. 그러니까 뭔가 개념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 국방부가 네. 이 UAP가 발생하는 혹은 목격되는 영역에 대한 그 개념도 정의를 했는데요. 네. 그것이 하늘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물 속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물 속을 자유자재로 왔다 가는 어떠한 현상. 이런 식으로 약간 개념을 넓혀놨습니다. 예. 네, 지난 7월 미 의회가 UFO,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UAP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님,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저희가 뭐 보고서도 살짝 보긴 했지만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청문회를 개최한 곳은 연방 하원입니다. 네, 그만큼 이 주제에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다루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비행 능력을 보유한 비행체와 네. 접촉했거나 비인간적 지능의 증거를 목격했다고 하는 전직 미국 군인, 네. 그리고 정보당국 사람들이 나와서 네.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증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다고요? 그렇죠. 아, 저는 뭐 아직까지 좀 잘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진술을 했습니까? 공군 소령 출신입니다. 미국 공군 소령 출신이 군인이네요. 예, 데이비드 크러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력이 또 이제 국방부 내에서 UAP 조사에 또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 연구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군요. 그 사람이 네. 전역 후에 이런 청문회에 나와서 폭로 아닌 폭로를, 폭로를 하는 거죠. 본인 말로는 4년간 한 40명 정도의 목격자를 본인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미국이 1930년대부터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 우리가 통상 얘기한 UFO 그 추락한 것을 수거도 했고 네. 그래서 역설계 심지어 그러니까 그것을 분해해서 어떤 기술이 적용됐나를 그 확인해서 역설계에서 그 제품까지 만들어 봤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를 해봐라. 너가 보고 목격했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또 이래요. 기밀이라서 더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다. 아,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해놓고. 예, 말은 일정 해놓고 또 더 해라니까 네. 못하겠다. 그래서 기밀이라 예, 내 신변에 좀 위협이 닿을 수 있으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기밀이라 말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건 또 뭔가.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청문회 나와서 증언한 내용 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더 있을까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라는 사람이 이제 청문회에 참석해서 정부의 입장을 네. 이제 대변을 했는데요. 네. 이 사람 말은 이겁니다. 해군이나 공군 쪽에서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목격된다라는 것을 보고는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답변할 게 없다. 네. 예. 어떤 이것이 이제 백악관 쪽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 뭐 미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죠. 이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러시아. 러시아겠죠. 네. 왜냐하면 땅도 너무나 크고 또 뭔가 미스테리한 것이 많은 게 또 러시아 아니겠어요. 특히나 그 막 서프라이즈 이런 예. 방송 보면 예. 러시아로 좀 주제되는 게 참 그렇죠. 많아요. 예. 네. 2005년에 과거 소련 시절에 KGB가 만들었던 극비문서가 공개된 게 있다고 합니다. 뭐가 담겨 있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네. 1981년에 네. 당시 소련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살루트 6호라고 있는데 거기에 탑승했던 우주인 두 명, 소련 우주인 두 명이 직접 목격한 외계인과 UFO에 대한 그 증언이 네. 이 보고서에는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주정거장 살루트 6호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네. 갑자기 그 물체가 다가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다가온 물체는 한 길이가 한 16m 정도가 되고 타원형, 길쭉한 타원형인데 뭐 이게 층도 있었나 봅니다. 복층 구조였나 봐요. 네. 한 3층 정도였고
이게 전 되게 재밌었는데 창문이 24개가 있었다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그걸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세봤다라는 얘기죠. 네. 외부에서 보이는 추진 시스템, 그러니까 엔진이라든지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안 보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우주에서 이동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외계인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그 실제 모습까지를 네. 예, 적어놨습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외계인도 봤다? 예, 창문을 통해서 아마 밖으로 보고 있었나 봐요. 뭐 서로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두꺼운 눈썹과 네. 오똑한 코 그리고 사람보다는 좀 컸답니다. 눈도 사람의 한 두 배 정도 컸고 키도 사람보다 좀 큰 한 2m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네. 무표정한 표정으로 소련 우주비행사를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주저하고 있었다? 예. 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증언을 근거로 러시아 당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는데 네. 외계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이 내용은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 네. 라고 함구시켰다라는 내용까지가 2005년에 공개된 그 비밀문서. KGB 비밀문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스페이스 뉴스. 자, 오늘은요, 우주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 UFO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 생각의 범위가 이렇게 넓혀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UFO, 우리 보통 뭐, 뜬 소리 이렇게 보통 많이 취급을 했는데, 네. 전체적인 지금 세계의 동향을 보면, UFO를 그렇게 가볍게만 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확인 안 됐지만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주 외계 생명체 UFO.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주에 대한 모든 궁금증 여러분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뉴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